다음은 경제 관련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7월에도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누적 적자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인데 에너지와 원자재의 수입 가격이 뛴 게 큰 원인이지만 중요한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 수지를 보면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에도 경고등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장훈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까지 7년 연속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다가 2020년부터 타이완에 밀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10대 수입국 중 한국의 점유율이 가장 크게 떨어졌는데 무역 분쟁 중인 미국보다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대중 무역 수지는 지난달 5억 7천만 달러 적자로 석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처음입니다.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코로나에 따른 지역 봉쇄 등의 영향과 중국 정부의 지원에 따른 중국 산업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우리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전체 무역 수지는 4개월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수출은 역대 7월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원유와 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원의 수입액이 1년 전보다 배 가까이 늘면서 무역 적자를 주도했습니다. 수출 증가율도 한 자릿수로 떨어져 성장세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로봇, 환경 등 반도체 이외의 첨단 산업 기술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그래서 나옵니다. 그런 제품군들은 중국 시장뿐 아니라 동남아 시장이라든지 선진 시장까지 시장을 다 변화해서 우리의 출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부는 이달 중 규제 개선과 업종별 특화 지원 등을 담은 종합 수출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SBS 장훈경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